자, 국경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국경일이 무슨 뜻이냐? 국, 무슨 국일까? 나라국. 그렇죠. 나라 국. 경은 경찰경. 경사스러울 경. 경사스러운 게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경사스럽다는 거는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사스러운 일은 무슨 일? 날일. 그래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아우, 연습을 20개. 너무 잘했어.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은 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해서 총 제헌절이 다섯 개가 10월 있어요. 3일. 뭔가 색깔이 다른 하루가 있네요. 제헌절 색깔이 왜 파란색일까요? 주 5일째 하니까 너무 쉬는 날이 많아서 요 제헌절 하루는 빠졌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한글날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적이 있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의 소중함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한글날도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다섯 개의 국경일이 있습니다. 요 다섯 개 중에서 오늘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위주로 3대 국경일이라고도 하거든요. 요세개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3.1절이 배경이 됐던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명성황후 들어봤어요? 우리가 경복궁 갔을 때 경복궁 제일 꼭대기에 가면 건천궁이라고 있어요. 거기 건천궁이 고종과 명성황후, 고종의 부인이죠. 왕비였어요. 고종과 명성황후가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 일본에 그런 낭인들이라고 하죠. 일본의 자객들이 그 우리나라의 궁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왕비를 무차별하게 살해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말하는 거는 뭐다? 우리나라가 힘이 있었다, 없었다? 힘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그 당시에는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했고, 일본도 우리나라를 엿보고 있었고, 영국, 뭐, 프랑스, 미국, 할거 없이 우리나라의 위치도 아주 중요했고 이랬기 때문에 전 세계의 힘 있는 제국주의들이 다 우리나라를 서로 뺏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또 내부에 힘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또 힘도 키우고 이래가지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게 해야 되는데 힘이 점점 약해지고 세상 물정이 조금 어두웠던 거야. 그래서 명성황후가 우리나라 안에서 그 궁궐 안에서 시해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는 1900몇 년에 나라를 빼앗겼죠? 1910년에, 1910년 8월 29일에 나라를 빼앗기는 경술국치를 맞이하게 된 거야. 그러다가 고종 황제가 막 헤이그에 특사도 파견하고 이러니까 일본이 고종 황제도 막 해위시키고, 그쵸.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19년, 무슨 일이 있었냐? 고종 황제가 갑자기 급사를 하셨어. 어떻게 급사를 하셨느냐? 이게 뭐냐면, 덕혜옹주라는, 덕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이제 한 장면인데, 고종 황제가 60살 되었을 때 늦둥이 딸을 하나 낳죠. 그 딸이 바로 덕혜라는 옹주였어.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식사 다 하시고 식혜를 딱 드셨는데 30분 만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고종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서 딱 찾아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빨이 다 빠졌어. 이가 다 빠지고 혀가 닳아서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몸이 막 불어나가지고 옷을 벗길 수가 없어서 가위로 옷을 잘라서 버렸고 검은 줄이 이렇게 쫙 몸에 이렇게 일자로 나 있었어. 그게 딱 보면 뭐냐? 바로 독살의 그 흔적이 신체에 그대로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식혜를 갖다 준 나인을 찾아보자. 찾았어. 그 다음날 아침에 시체로 나인 두 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정황이 다 독살인 거야. 근데 일본에서는 독살했다고 하면 아니 왕비 명성황후도 몇십 년 전에 죽였는데 왕까지 또 독살해서 죽였다 그러면 이 조선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신문에는 뇌일혈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 뇌일혈이 그런데 뇌출혈 같은 거야. 뇌질환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황이 알려지면서 이 민중들이
백성들이 아니 우리나라에 쌀도 수탈해가고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잡아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막 때리고 이러더니 심지어는 우리의 왕까지 죽였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 장례식이 출상일이 3월 3일이었어요. 전국에서 많은 유생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구경할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우리의 만세운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는데 3월 3일인데 그때는 유교였잖아요. 근데 국장 그 장례식을 엄숙하게 이렇게 치러야 되는데 막 그때 이렇게 만세운동을 하면 좀 그렇지 않아? 그래 그럼 하루 전날 하자. 그래서 3월 2일 날 하기로 한 거야. 근데 3월 2일 날 하려고 그랬더니 3.1운동을 준비했던 민족 대표 중에서 기독교계, 그 다음에 천도교계, 그 다음에 불교계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 기독교 분들이 근데 3월 2일은 또 일요일인 거야. 그래서 일요일, 3월 2일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루 전날이 뭐지? 3월 1일 토요일. 그래서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서 3월 1일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를 들고 손에 뭘 들고 했죠? 어, 태극기만 들고 했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어, 총과 칼로 탄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죽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어. 독립이 됐어요 그때? 독립이 안 됐어. 그런데 아까 우리가 국경일은 무슨 날이라 그랬죠?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 3.1절이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죽어서 슬픈 날, 또 독립도 안 된 날인데 왜 국경일에 들어갔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세계사를 배워요. 세계사를 배울 때 근대로 넘어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전 세계 정세가 뭐냐 하면 제국주의 들어봤어요? 네. 제국주의와 식민지 체제라는 거를 배우게 돼요. 기술이 막 발달하잖아. 영국에서 뭐가 발달해? 산업혁명. 그렇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증기기관차 막 이렇게 되면서 공장이 막 세워지는 거야. 그전에는 농사 짓고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물건을 생산해냈는데 이제 누가 생산해내? 기계가. 그러니까 엄청 많은 양의 물품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팔 곳을 찾아보니까 어디냐?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는 막 인구도 엄청 많고 거기는 이런 기술도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거기에 목화나 막 이런 원자재를 사와가지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다시 되파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제국주의 힘 있는 나라에서 개발해낸 거야.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런 제국주의가 막 득세했는데 그때 식민지 국가들은 다 어떻게 됐냐? 그냥 높은 사람들끼리 우리나라가 그냥 그래 우리 식민지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하면 그 밑에 백성들은 어차피 세금 내는 건 똑같고 뭐 먹고 사는 건 비슷하니까 순종했었어요 대부분이. 근데 그 식민지에서 제국주의에 대항했던 민족이 어디다? 조선 민족이었어요. 우리 민족이었어. 그래서 세계사에 제국주의 식민지 체제에서 일부 군인들 무기를 가진 일부가 한 게 아니라 전 민족이 전 국가의 국민들이 맨손으로 제국주의에 대항했던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우리 조선이고 그 날이 몇 월 며칠? 3월 1일. 그래서 3.1절이 전 세계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뭐냐? 옛날부터 주인의식이 있었어. 그냥 왕의 나라가 아니고 단순히 뭐 귀족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였던 거야. 그래서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를 다른 힘 있는 나라가 집어삼켰어. 그러면 어떻게 해? 군인만 쳐다보거나 임금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나라를 찾겠다 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해. 이거는 누가 돈을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했던 역사적인 날이 3월 1일 3.1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경일에는 다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3학년 교과서에 이 뒤편에 3.1절 노래가 붙어 있더라고. 근데 요새는 교과서에 어떤지 모르겠어. 김인년이 몇 년이냐? 김인년이 1919년이에요.
3월 1일 정오 12시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만세, 이렇게 해서 독립만세를 외쳤고, 그러한 힘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독립운동 하고 있었지만, 과연 이 백성들이 독립을 원하나, 할 수 있을까 하고 있었는데, 3.1운동 하는 걸 보고 김구 선생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민족 지도자와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힘들어 하고 있던 분들이 힘을 얻고 상해에 가서 뭘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아, 우리 민족에겐 이런 힘이 있고 이런 의지가 있구나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1945년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3.1운동 3.1절입니다. 아시겠죠?